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 트레이너 김수원이에요. 자, 2019-2020 UEFA 챔피언스 리그. 드디어 조 추첨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조 추첨 결과 이제 지금 받아봤는데, 일단은 그조 추첨된 결과는 좀 이따가 봐야 될것 같고. 자, 일단은 이제 챔스 같은 경우는 각 국가의 리그에서 이제 상위 몇 팀씩만 이제 챔스에 진출할 수 있잖아요. 클럽들 중에. 그리고 뭐냐. 리그 수준에 따라서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나 스페인 이런 리그에서는 챔스로 직행, 챔스나 유로파로 바로 본선에 직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좀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요. 챔스 예선에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챔스 본선 조 추첨이 원래 시즌이 좀 시작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갈 거니. 자, 조 추첨하고 배정에 관련된 이 규칙만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32팀이 나가요. 챔스는 32팀이 나가는데 이 32팀이 어떻게 나가냐면요. 이 중에 두 팀은 지난 시즌 챔스와 유로파 리그에서 각각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의 자리예요. 그 유로파 리그 챔피언은 희한하게 유로파 리그 본선에 직행을 하는 게 아니고 챔스 본선에 참가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일단은 두 자리는 챔스 디펜딩 챔피언하고 유로파 디펜딩 챔피언의 자리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20개 클럽은 조별리그 직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 클럽이 이제 예선을 해요. 예선을 해서 뽑아요. 그래서 이제 8월 말 조추첨을 하는데 이제 전 세계 생중계가 끝났죠. 그래서 일단은 챔스 디펜딩 챔피언은 클럽 랭킹과 상관없이 무조건 1번 시그 포트 1에 들어가고 조추첨도 제일 먼저 뽑아요. 디펜딩 챔피언은 어느 조에 들어갈지를 이제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UEFA 클럽 랭킹이 있어요. UEFA 클럽 랭킹이 있어서 그 1위부터 6위까지의 이제 각 리그 우승팀들이 있어요. 스페인, 잉글랜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클럽들이 이 자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트 1 시드권은 기본적으로 챔스 챔피언, 유로파 챔피언, 그 다음에 스페인, 잉글랜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러시아 각 국가의 챔피언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맨시티가 포트 1을 받은 거예요. 첼시하고 맨시티가 그래서 포트 1을 받았고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편성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유로파 챔피언 팀한테 톱시드 이제 유럽 두 번째로 이제 배정하는 팀은 유로파 챔피언이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 리그 우승팀들 이 1포트에 배정된 이 챔피언들이 그 다음에 시드를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이제 제비를 뽑는 이 팀의 경우는요, 클럽의 경우는요, 만약에 먼저 추첨을 한 팀들하고 같은 국가인 경우는 같은 조로 갈 수가 없어요. 같은 국가의 리그 팀들은 같은 조에서 만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어요. 물론 같은 포트에 있는 클럽들도 같은 조에 배정할 수 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부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별리그를 해요. 조별리그는 이제 월드컵은 단판이지만 이 챔스의 조별리그는 홈앤드 어웨이예요.
그래가지고 시즌 전반기 동안 조별리그를 해요. 조별리그를 하고 그래서 성적 순으로 각 조의 2위까지 16강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챔스 조별리그는 꽤 길어요. 왜냐면 챔스 조별리그를 32강을 조금 일찍 하는 이유는 그각 조에서 3위들은 유로파리그 토너먼트로 보내줘요. 그래서 그 유로파리그 32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유로파는 토너먼트거든요, 그쪽은. 유로파는 32강이 토너먼트예요. 그리고 네, 조별리그 꼴찌팀은 그냥 바로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조별리그 3위 팀은요, 챔스에선 기회가 없지만 유로파로 가서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 뭐냐? 근데 대부분이 그 홈앤더웨이 규칙의 그두 경기의 이제 득실합 원정 다득점 그 원정 다득점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그 조별리그에서 무조건 승점이 우선이에요. 승점이 동률이 되면요. 그 동률 팀들 간의 맞대결 승점, 그 다음에 맞대결 득실, 맞대결 다득점, 맞대결 원정 다득점. 원정 다득점이 우선순위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경기에 대해서 득실차, 다득점, 원정 다득점, 승리수, 원정 승리수, 페어플레이 점수까지. 다 똑같으면 페어플레이 점수까지 가요. 그래서 옐로 카드가 1점, 그리고 레드 카드가 3점, 그리고 경고 누적으로 퇴장이 되는 게 3점. 당연히 카드가 적은 팀의 순위가 높겠죠. 러시아 월드컵 H조, 일본하고 세네갈이 페어플레이 점수 때문에 일본이 올라갔죠. 세네갈이 떨어졌죠. 이건 그렇고. 어쨌든 그리고 16강 역시 홈앤드 어웨이예요. 그래서 16강부터 4강까지는 두 경기의 골득실 합으로 기본적으로 승부를 보지만 동점의 경우에는 원정 다득점이 우선이에요. 원정 다득점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똑같으면 이제 연장전을 치르고요. 보통 연장전에서는 이제 연장전은 실버골 제도잖아요. 연장전은 실버골 제도지만 거기서 한 점만 더 놔도 그러니까 거기서 양 팀이 한 점씩을 더 넣게 되면 그때는 이제 원정 다득점이 많아지는 팀이 이기기 때문에 연장전에서 무승부가 나올 경우도 점수가 추가될 경우는 이제 승부가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승부차기. 그래서 연장전 도중에 양 팀이 같은 수만큼 추가 골을 넣으면 그때는 원정 득점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정 다득점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차전에서 연장전에 들어가게 되면요. 유리한 건 원정팀이에요. 물론 홈팀이 한 골을 넣어놓고 우주방어를 하면 네, 홈팀이 이기겠지만. 그래서 원정 다득점 규칙 때문에 승패가 거기서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역대 시즌이 나왔는데 이제 그 협회별 팀 할당 있었고 네.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갈게요. 그래서
그래서 진출팀들, 그래서 추첨을 했는데요. 일단은 12월까지 조별리그를 하고요. 그 다음에 16강은 2월하고 2월에 1차전, 3월에 2차전이에요. 왜냐면 이 시간 동안요, 12월에 조별리그 6번째 경기가 끝나면요, 거기서 3위를 한 팀이 유로파 가서 올라갈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챔스가 그동안은 좀 쉬어요. 그 다음에 4월에 8강, 4월 중순에 8강, 그 다음에 바로 이제 8강이 끝나면요, 4강하고 결승의 대진이 다 모두 다 짜이고, 지금 2020년 5월 30일 경기 위치는 정해졌어요. 지난번 결승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장에서 있었죠? 근데 이번에 챔스 결승이 이스탄불에서요. 자, 지난번에 유로파리그 결승이 유에파 협회 소속 국가의 제일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있었죠. 그래서 영국, 하필이면 또 결승전 두 팀이 영국 팀이어가지고 뭐 거기까지 여행을 했었죠. 네, 그렇고 그래서 조편성이 끝났어요. 조편성이 A조,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클리프 브리허, 갈라타 사라이. 여기 어느 나라 팀인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B조. B조는 바이에른 뮌헨하고 토트넘 핫스퍼, 올림피아코스 얘네는 그리스 팀이에요. 그 다음에 트르베나츠 베르다. 여기 동유럽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에 C조가 맨시티, 샤흐타르, 디나모 자그레브, 아탈란타. D조,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이에 레버쿠젠, 그리고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D조가 이번에 죽음의 조네. 네, 이번에 D조가 죽음의 조예요. 그리고 2조가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이에요.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이고, 그 다음에 나폴리, 그리고 잘츠부르크, 그리고 헹크, 그 다음에 F조 바르샤, 도르트문트, 인테르나치오날레, 그 다음에 슬라비아 프라하, 체코팀이죠. 그 다음에 G조, 러시아의 제니트, 그 다음에 벤피카, 올림픽 리옹,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라이프치히. H조, 유로파 챔피언인 첼시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아약스 암스테르담 들어왔고, 발렌시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A조는 파리 생제르맹하고 레알 마드리드 정도가 이제 들어갈 것 같죠. 그러니까 일단 16강에 두 팀씩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3위는 유로파 본선으로 가가지고 또한 번의 기회를 얻으니까. 일단은 A조에서는 파리 생제르맹하고 레알 마드리드 두 팀이 올라갈 게 거의 확실하고, 토트넘도 16강에 올라가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하고 토트넘하고 순위가 중요하지. 순위가 몇 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태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조, 맨시티. 일단 맨시티는 올라갈 것 같아. 나머지 한 팀은 모르겠어. C조는 거의 맨시티의 독주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D조가 죽음의 조예요. D조가 유벤투스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있고, 그 다음에 바이에 레버쿠젠이 있어요.
레버쿠젠이 지금 뭐냐, 포트 3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독일에서 나름 명문 클럽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2조. 2조는 리버풀. 일단 리버풀은 올라가요. 다른 팀 모르겠고요. F조. F조 일단 바르샤가 한 장을 갖고 갈것 같고 나머지는 모르겠고. G조. G조 여기 모르겠다. 여기는요. 제니트는 사실 그 러시아 클럽이었다는 이유로 그 포트 1을 얻었을 뿐이지, 제니트가 그 유럽 축구 전체에서 랭킹이 몇 클럽인지는 제가 아직 못 찾아봤고. 근데 일단은, 네, 그래요. G조는 어떻게 보면 진흙탕이 될 수도 있어요. 진흙탕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식의 진흙탕이냐면, 특출난 상위권 팀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도 또 다른 의미의 죽음의 조가 될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H조. H조 한 장은 일단 첼시일 것 같고요. 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유로파리그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요. 그, 뭐냐. 그, 예선 단계마다요. 챔스에서, 그, 챔스 예선에서 라운드마다 지는 팀들이 유로파리그로 끼게 돼요. 그러니까, 챔스에서 한 번씩 뭔가 떨어지면요. 보통은 유로파에서 한번 기회를 더 얻어요. 다만, 챔스에서 조별리그에서 조꼴찌로 탈락하면 기회를 못 얻고요. 챔스 본선에서, 그러니까 유로파리그는 본선이 48팀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48팀 중에서 그 이제 48팀에서 조별리그 1위하고 2위 각각 12팀만 뽑아요. 이 12팀만 뽑아서 24팀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챔스 조별리그 3위 8팀을 유로파리그에 합류시켜줘요. 그래서 32강 토너먼트가 돼요. 토트넘 이번에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토트넘 뭐냐. 일단은 최소 조 2위는 깔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하고 같은 조가 걸려가지고. 뭐 바이에른 뮌헨도 그 분데스리가에서 그래도 나름 상위권 클럽이고, 뭐냐 바이에른 뮌헨이 그 뭐냐 포트 1에 배정됐다는 건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챔피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 클럽들이 듣도 보도 못한 팀들이에요. 올림피아코스 째네 그리스 팀이에요. 맨유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맨유 이번에 리그 6위밖에 못해서 떨어졌잖아. 맨유 이번에 리그 6위라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그, 챔스하고 유로파 리그 같은 경우는요, 조별리그 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팀은 같은 조에 배정을 안 해줘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약간 그렇고, 그래서 조편성, 그, 유로파 같은 경우는 이제 조편성이 끝나면, 그, 이제 32강 토너먼트는 그, 32강부터가 토너먼트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유로파리그는 그, 조별리그 1위하고 2위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별리그 1위 12팀, 그리고 챔스에서 조별리그 3위를 했던 팀들 중에서 이 8팀 중에서 성적이 좋았던 4팀까지를 그 뭐냐 토너먼트에 압시드를 줘요. 그러니까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거죠. 그런 홈 어드밴티지. 하여간 그 그래서 유로파리그 일정은 조금 챔스에 비해서 빡세요. 유로파리그는
이제 9월부터 조별리그가 들어가서 12월까지 조별리그, 이것까지는 챔스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챔스는, 챔스 토너먼트 기간이, 유로파가 32강, 16강 두 라운드를 하는 동안 챔스는 16강 한 라운드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시드가 기본적으로 내 팀이에요. 잉글랜드 내 팀이고요. 대신에 잉글랜드는 유로파 한 팀을 잉글랜드 리그 5위는 유로파를 줘요. 왜냐면요, UEFA 리그 협회 순위 1위에서 4위까지는 내 팀이 진출해요. 근데 이 1위에서 4위가 어떻게 내 나라냐면요, 스페인, 잉글랜드, 이탈리아, 독일이에요. 스페인, 잉글랜드, 이탈리아, 독일이 리그 협회 순위가 1위부터 4위까지의 국가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다른 어떤 나라인지 프랑스하고 뭐 포르투갈 맞나? 프랑스랑 포르투갈이 아니야, 프랑스하고 러시아다.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세 팀씩이 올라가요. 6위가 러시아예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포트 1에 배정된 8팀이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챔스 지난 시즌 우승팀, 그리고 유로파 우승팀, 그 다음에 유럽 빅6 클럽 빼각 챔피언들이 포트 1에 들어가요. 그래서 포트 1에 들어가고 싶으면 자국 리그 우승하면 돼요. 그렇게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챔스 우승팀하고 유로파 우승팀이 그 잉글랜드 리그에서 5위나 6위를 했어. 그래도 챔스를 가요. 왜냐면 챔스 시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작 UEFA 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자국 리그 성적과는 관계없이 다음 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유럽은 포트 1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니트 클럽 있죠? 제니스트 상트페테르부르크. 요 클럽이 아마 내가 알기로 유럽 전체 클럽 랭킹에서는 그렇게까지 최상위권이 아닌데, 러시아 챔피언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포트 1을 받았어요. 러시아 클럽 챔피언이라는 이유로. 유로파 리그 챔피언 팀한테 챔스 티켓을 주기 전까지는요, 나머지 한 장에 포르투갈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로파 챔피언이 챔스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포르투갈 클럽이 이제 포트 2로 밀렸어요. 원래 포르투갈도 포트 1이었는데 포르투갈이 밀렸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챔스에는요, 각 국가당 최대 5팀까지 챔스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잉글랜드에서요, 1위부터 4위까지가 챔스를 가요.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성적을 5등하고 6등을 했던 팀이 각각 챔스하고 유로파를 우승을 한다 쳐요. 이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6팀이 챔스에 가는 거 아닌가 하는데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야. 잉글랜드 5위 팀이 챔스를 우승을 하고 잉글랜드 6위 팀이 유로파를 우승하면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위 팀은 그 시즌만 챔스 진출권이 없어져요. 그 시즌에만.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거는 아마 제가 지난번 잉글랜드 시즌 끝날 때 그때 아마 한번 정리를 했을 거예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잉글랜드라 그랬는데, 빅4는? 그래서 각 국가당 4명씩 나갈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4국가예요. 프랑스는 3팀 나가요.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3팀이 나가요. 프랑스랑 러시아가. 그리고 원래는 포르투갈도 3팀이었는데, 포르투갈이 두 팀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5위예요. 프랑스가 요만큼 차이를 5위로 밀린 거예요. 그 프랑스 리그도 그 프랑스 리그도 사실 수준 굉장히 높은 데예요. 그 포르투갈이 내려간 이유가 원래는 그 포르투갈도 유럽의 빅세븐에 포함되는 국가였어요. 빅세븐에 포함되는 국가였으나 유로파리그 챔피언한테도 챔스 본선 직행 티켓을 주면서 포르투갈이 포트 1에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포트 2로 밀려났어요. 포르투갈이 그래서 포트 2가 돼요. 그렇게 밀려난 거예요. 유로파 챔피언한테 챔스 초대권을 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유로파라고 해도 챔피언은 챔피언이잖아요. 챔피언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챔스에서 포트 1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말은 돼요. 어차피 챔스에서 조별리그 3위로 떨어져도 유로파 32강부터 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챔스에 참가했다가 챔스 조별리그 1라운드에서 조 3위로 챔스에서 떨어졌지만 그 유로파로 가서 유로파에서 올라가서 우승을 한 다음에 다음 시즌 챔스에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번에 첼시가 유로파 우승 자격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요, 맨시티가 잉글랜드 1위 성적으로 왔고요. 맨시티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1위 챔피언 자격으로 계속 포트 1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은 챔스 챔피언 자격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첼시는 유로파 챔피언 자격으로 온 거고, 토트넘은 리그 4위 자격으로 온 거예요. 준우승 팀한테는 챔스 본선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잉글랜드는 이렇게 네 팀이 올라왔어요. 잉글랜드가 이렇게 네 팀이 올라왔고, 그리고 잉글랜드 5위였던 아스날은 유로파를 갔어요. 맨유는 지난 시즌에 리그 6위를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리버풀하고 첼시가 리그에서 2위, 3위를 했는데, 근데 리버풀하고 첼시는 어차피 지난 시즌 UEFA 챔피언 자격으로 온 팀들이에요. 그래서 리그 성적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리그 3위인데 리버풀하고 첼시한테 밀린 거지. 이번에 포트 받는 순위가 리버풀하고 첼시 때문에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토트넘이 첼시보다 UEFA 클럽 순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첼시가 이번에 포트원을 갖고 가버렸잖아. UEFA 챔피언이어가지고. 맨유 선수들은요, 챔피언스 리그 기간 때는 그냥 쉬는 거예요.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는 주간에는 국가별 클럽 경기가 없어요. 국가별 리그 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국 리그를 일정을 할수 없는 주간이 있어요. 챔스나 유로파리그 라운드를 하는 주간에 일단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피파가 주관하는 A매치데이 주간이 있어요. A매치데이 주간에도 자국 리그는 일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K리그도 A매치데이 때는 리그가 없어요.
이거는 유럽뿐만 아니고 A매치데이는 FIFA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전 세계가 다 프로리그를 안 해요. A매치데이 때는 무조건 A매치를 해야 돼요. 친선 경기를. 그래서 보통 A매치데이 때는 보통 두 가지를 해요. 보통 A매치데이 때 하는 두 가지가 진짜 친선 경기를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뭐냐? 그 시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월드컵 예선을 치러요. A매치데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월드컵 예선 일정을 A매치데이 때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안컵이나 유로 이런 거 있죠. 그 일정은 A매치데이가 아니에요. 왜냐면 뭐냐, 아시안컵하고 그 유로 대회는요, A매치데이 일정을 따질 수가 없죠. 경기를 거의 맨날 돌려야 되는데. 그 시기 때는 A매치데이와 관계없이 해야지. 2부 리그는 할 수도 있죠. 근데 2부 리그도요, 일정의 영향은 받아요. 각 국가별로 FA컵이 있어요. FA컵은 1부 리그하고 2부 리그하고 막 그런 리그들 팀들이 섞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A컵에서는 네. 뭐냐? 아니 K리그도요. K리그도 AFC 챔스 기간하고 A매치 데이 때는 안 해요. 그래서 K리그도 FA컵이 있는데 그때는 K리그 1부하고 2부하고 팀들 다 섞여서 하잖아. 그래서 FA컵 일정이 있을 때는 역시 2부 리그도 일정은 안 해요. FA컵 때는. 그리고 근데 그럴 수도 있어. FA컵에 유럽 팀들 경우는요, FA컵에서 1등을 하면요, FA컵을 우승하면 유로파리그 티켓을 줘요. 잠깐만. 아, 목이 있는데. 그래서 FA컵 챔피언은 유로파리그 본선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잉글랜드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에 FA컵 우승을 맨시티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맨시티가 우승을 했었는데 유로파리그 진출권은 FA컵 준우승팀한테 승계된 걸로 알고 있어요. FA컵 준우승팀한테 승계됐어. 왜냐면 맨시티는 챔스를 가야 되니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그 승계 제도가 있어요. 그 티켓이 겹칠 경우에. 그럴 때 승계가 돼요. 그래서 이번 그 조춘천과 관련돼서 일단 토트넘은 나쁘지 않은 조추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렇고. 하지만, 그러면 뭐예요? 저는 지금, 챔스가 중계권이 생겼지만, 장비 문제 때문에 중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끔씩 소식들 들려오면 그때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당분간은 컨텐츠를 그렇게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